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구독자이신가요? 이곳에 왜 왔는지 아시니? 맞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온 겁니다. 당신의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죄의 무게 재봤을 거고 당신은 이제 천상 지원했지. 반겨왔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는 지옥입니다. 내가 이랄까. 그럼 됐고, 더 이상. 딴말안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의 무게가 생각보다 좀 무겁더라고요. 전생엔 안 좋은 일 당했구나. 안 좋은 일이지. 이곳은 거친 자들이 모두 지옥과 천상을 응원하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판결을 받고 천상과 지옥을 응원하고 새로운 삶을 생각하고 있더군요. 이승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참아 못했군요. 당신 같은 인간이 있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던가요? 그 죄는 이제 여기서 씻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죄를 판결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상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천상으로 갈수 있는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천상으로 가는 영혼들은 거의 엄청 많을까. 예를 들어 100명이면 거의 10명이 숨는 밖에 못 가는 게 맞지만 당신의 영혼은 너무 맑고 깨끗해요. 더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 천상으로 가도 오늘 동안
사순절이나 되는 게 있습니다. 사순사자가 많은 이야기를 주셨다고. 오늘도 심심하지만 다행입니다. 연계에서 여기까지 삼두축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승과 저승은 시간이 다릅니다. 알다시피 이승에서의 시간은 얘네도 1시간이면 하면 우리 저승에서는 1시간은 하루라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승과 저승의 시간이 다른 게 바로 여기는 죽은 자들만 오는 곳이니까요. 비록 어떻게 죽었는지 보내다 어떻게 사망했는지 보내다 다르겠네요. 다만 그게 아파서 죽은 건지 사고로 죽은 건지 기타 다른 이유로 죽은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죽게 되면 누구나 다 저승사자는 동업이 되겠습니다. 당신같이 깨끗하고 재우기도 많이 하나도 무서운 기색도 없는 거군요. 역시 만년 중에 한번 나올 것 같은 영혼이군요. 천상에 가서 다음 생을 어떻게 태어날지 생각하고 꿈을 읽어요. 지금도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숨을 거두고 있을 거예요. 사는 동안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고 나면 이승에서 인연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혼 들어오세요. 안 가고 뭐요? 아직 할 말이 있나요? 있으면 해보세요. 들으면 되니까. 그 얘기라 저승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가요? 그 얘기는 아무한테나 해줄 수 없는 건데 더 이상 나도 관련이 없네. 그거는 여기에만의 비밀이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자동차 잡대. 하지만 본인이 자동차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면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요. 이승에서의 미련과 한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신 걸 보니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누구나 다 살고 있죠. 저승에 올땐 항상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오네. 왜요? 왜냐?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 비슷해지거든요. 괴로워하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오네. 나쁜 기억, 상처받는 기억, 안 좋은 기억들은 전부 다 이승에 버리고 오면 다시 태어나면 또 다시 그런 기억을 갖게 될까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저 선녀분 있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모셔봐, 이분.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갈게요. 그럼. 다음 영화 들러가세요. 그래요. 잘 봐요. 잘 앉아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네. 다음에 보게 되면 2승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하길 바랄게요.